피지컬 100 사전 퀘스트. 사전 퀘스트는 무동력 트레드밀 달리기입니다. 갑자기 트레드밀이 쫙 펼쳐지기 광란하게 100개 어디서 구하신 건지. 라스베가스의 엄청 큰 헬스장에 온 느낌이었어요. 와, 스케일이 대단하다. 향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줄 몰랐는데. Come on! No! 큰일 났다. 와, 지옥이다. 솔직히 저는 조금 반가웠어요. 제가 제일 자신 있다고 했던 부분이 심폐지구력 쪽이었는데 아, 한번 해볼 만하겠다. 막상 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게 본인 그 힘으로 끌고 가는 거라서 일반 그 헬스장에 있는 트레드밀이 한 1.5배 정도는 이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이거 그분 잘할 것 같은데, 홍범석. 옛날에 소방관도 하셨고 군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. 저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또 현재까지 유일한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몸을 거의 한 80%가 러닝이 베이스예요. 그래서 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.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 이거 잘 탈 텐데. 그러니까 아모띠님이 1등 하겠는데? 이거 원래 많이 뛰어가지고. 아니,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 이게 뭐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요. 와드죠, 그냥 일상 와드. 뛰는 건 늘 자신 있었어요. 10등 안에만 들자. 후회 남지 않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. 제가 달리기는 진짜 못 뛰지만 수영선수라는 그 심폐지구력이라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. 전 선수할 때도 중량급이지만 경량급 선수한테도 달리기 안 졌거든요. 제가 그 자부심이 있어요. 그럼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